아니야, 맛은 알겠지? 응? 맛은 알겠나? 응. 알겠어? 이따서 말이야. 동치미도 하나 먹어, 소화 되게. 응, 꼬꼬 씹어. 응? 시간 지나고. 아마 그렇게 극찬했던 동치미. 자, 먹어보겠습니다. 엄마 극찬해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맛을 잃었다. 그때 하고. 아버님, 비트젤, 비트젤. 그, 물. 콜라비. 콜라비. 콜라비, 따로 먹어봐. 소금만 넣었어. 물을, 이게 돌을 눌러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위로, 저기 밑에 떠버리면은요, 그게 빨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돌 주워다가 담가놨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피클과 같은 거죠. 이거, 무랑, 연근도 생으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연근도 있고, 어, 콜라비랑 무랑 이렇게 있어요. 괜찮지? 이게 낫지, 그래. 내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든 거야. 다 이유가 있다니까. 제맛에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 재훈이 있는 동안 이게 해줘야지, 내가. 쌈은 이제 배가 터지는, 입이 터지더라고요. 맛있더라고. 맞아요. 어. 갑자기 막 먹으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응? 아. 다 먹지 그런 건 뭐 얼마나 뭐 좋은 건데. 아, 이거 완전 국처럼 돼버렸네. 아, 아, 이런 맛이 만드는데 전혀 살찌는데. 응? 저희 쪄도 되지 이제. 근데 건강은 살찌는데 알겠나? 필요 없는 거 쓰레기는 버리고 다시 건강하게. 또 굶고 먹으니까 다르지 마음이. 그렇죠. 근데 집에서 먹었을 때도 맛있었어요. 그래. 응. 맛있지. 순치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럼 신 선생님은 오늘 포함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생채식 하시고 또 주수식으로 가시는 거죠? 한 일주일 정도 생채식 하시다가 4월 달부터 다시 주수식. 4월 달에 주수식은 이제 나랑 같이 가야지. 아. 국물 떠먹어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스프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손이 아프네요. 잘 먹어요? 짜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섞으신 거지? 짭짤하게. 못 섞으신 거. 적용. 가루에다가 들깨가루, 생들깨가루에다 두 개 타서 싸서 드신다고. 우리는 단, 이는 된장으로 먹잖아. 맞아요. 된장 안 드시는 거지? 저녁에 수업 마치고 먹을 거야. 아, 네. 과일로 또 이렇게. 쌈은 없어, 저녁에. 과일. 맛있는 과일, 골고루. 선생님, 꼭꼭 드세요.
마음이 흐뭇할 때 먹으니까 맛있네요. 이건 뭐 여기다가 데려 놓고 마음은 편하실 기다. 어때? 괜찮아? 근데 이렇게 맨날 먹고는 못 살겠지. 나 한 번씩은 뭐 이렇게 생채식 5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이제 한 번씩은 일반식 해도 한 번씩 먹는 건 되잖아. 저게 별로 안 짜서 저렇게 많이 넣으셔도 되는 거죠. 맛있나? 짠데? 짠데? 내 거보다 짠데? 확실히 죽연 맛이 팍 나네. 죽연을 엄청 많이 넣으셨잖아. 싸게. 왜냐면 주소식 하시면서 소금을 안 드셔가지고. 아. 저렇게 땡겨나가. 와, 엄청 세다. 된장이 안 들어간 거죠. 된장 맛이 없더라고. 근데 이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단식이 주기적으로 필요하겠네요. 확실히 맛이 엄청 다 세요. 내가 이 정도 첫날에 많이 안 먹을 줄 몰랐다. 아 그래요? 잘 들어가네요. 잘 들어가. 3일 공복이었잖아요. 이렇게 먹어도 배 금방 꺼질걸요? 그렇진 않아. 그래요? 아니 좀 움직이면 좀 꺼지지. 그렇죠. 좀 나도 맛있어. 그러시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 이제 네가 이제 행복하겠다. 이제 밥을 먹으니까. 우리한테 이 채식이 밥이잖아. 그렇죠. 단지 뭐 밥만 없는 것뿐이지, 그죠? 쌈뚜나 이런 데도 다 쓴맛이 나오는 거지. 아, 저 여기서 쓴맛이 나온 줄 몰랐어요. 아, 그래? 확실히 단식을 하니까 예민해지긴 하네. 그럼요. 쓴맛이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어딘지 찾아봤지. 당연히 이런 게 쓰지. 누구만 먹을 때 제일 맛있었어. 뭐 가고 싶은 데 있나, 너? 저요? 저 어디든 다 좋아요. 원래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해서. 근데 시 선생님은 항상 고요한 거 찾으시니까 있어도 없다고 대답하지 않으니까. 항상 고요하고 싶어 하시니까. 저 안 되면 스님이랑 둘이 나가죠. 둘이 어디 나가죠? 원래 의식의 흐름대로. 오늘 배웠어요. 의식의 흐름대로. 코스로 올라가는 분지문 갔다 올까? 때리고 내가? 부산 갔다 오지. 잘 되겠어요. 여기 먹여 살리려면 어디 가서 좀 팔고 뭐라도 팔고 와야 안 되겠어요. 시큼해. 아, 배부르다. 시큼하다. 재훈이가 밥을 먹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응? 저도 좋네요. 제가 밥을 먹으니까.
난 진짜 한참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아. 네. 김 선생님은 뭔가 완전 잘 먹었습니다. 혼자 저라고 하려고? 아니요. 뭐? 아 참 그 부엌에 물좀 있다 뜯어놔. 아 네네. 이제 밥 먹어서 물 좀 뜯어놔라. 아 지금 뜯어놓을까요? 응. 내가 따가 또 뜯어놓을 거야. 그래야 같이 어디 가지. 알겠습니다. 차나. 엄마 전화 왔어. 받아. 엄마 전화 받아. 나 지금 밥 안 먹었다고. 귀신 같네. 먼저 하고 전화 왔지. 지금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더러운 것으로서 내버려야 할 것들인데 그 내버려야 할 것들 안에 저 하나의 암, 존재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쌤은 무슨 뜻입니까? 목 아래의 신체 부분은 시큼한 피 냄새로 가득하지만 이 몸뚱이 안에 그 비밀스러운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에 살고 있는데 그의 생명, 그의 감수성 혹은 암은 몸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에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모든 것을 줍니다. 그대의 존재는 일체에 두루합니다. 내가 있음이란 한 방울 안에 모든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그대는 그 방울을 이해한다고 하니 그 방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있음은 빠라 브라만, 지구의 브라만을 가리켜 보이지만 빠라 브라만은 아닙니다. 의식은 실제합니까? 실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꿈꾸는 의식입니다. 그대는 실제하지 않고 따라서 세계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환, 즉 마야입니다. 이분 하나의 꿈꾸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 자체가 이렇게 어떤 환적인 아니면 꿈적인 그런 성질을 내포하고 있거든. 지금 단식도 3일 했는데 꿈같이 흘러갔잖아. 그렇죠. 맞지? 흔적도 없이. 그래, 내가 음식물을 통해서 이제 이 의식을 유지하는데
이 의식 그 자체, 인식하는 그 능력, 의식하는 그 능력이 꿈의 성질을 갖고 있다 하는 게 분명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 이제 환, 그것은 하나의 환, 즉 마야입니다. 환이란 말이 꿈 한자거든요. 한자. 꿈이다. 내가 존재한다 하는 그런 느낌이고 꿈이거든. 좀 할래? 저요? 해볼래? 저 방금 물양동이를 한 다섯 바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네? 그 손에 들고 있는 게 뭐 할 때 쓰는 건가요? 이거 이제 저기 씨 뿌리기 전에 이렇게 좀 잡풀 같은 골라내고 한다고. 아, 지금 무슨 씨 심으시는데요? 콜라비 심을 거다. 아, 콜라비. 너무 많이 먹던데. 니 완전 소든데, 소. 저 콜라비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요? 좀 먹던데. 물론 상추랑 깻잎을 많이 먹긴 했죠. 오늘 첫 끼였잖아요. 그래. 예. 네. 그래도 첫 끼인데 그래, 많이 못해? 첫 끼니까 이제 적응을 시켜야죠, 몸에. 이제 때... 앞으로도 많이 먹을 거다. 이러니까. 많이 먹을 거다. 네. 미래 늘려놓는 거죠. 생체식으로. 아, 콜라비. 아, 있나? 신기하네. 씨앗. 알아. 색깔이. 이게 무시처럼 생겼지? 색깔이 신기하네. 이거 살살살살 손으로 거듭된다. 네. 이래갖고 겉을 걸러내고 씨가 안으로 이제 네. 안착할 수 있도록 살살살살 해주는 거야. 너 언제 한번 해볼래? 농사를. 이제 오늘은 첫 음식 먹은 날이었으니까 이제 좀 몸에 힘이 생기면 그때 제가 스님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신선생도 말은 돕는다 하더만 안 듣던데. 신선생님은 집안일 담당이시잖아요.